안녕하세요. 우편식구 큰똥댁 인사드립니다. 주말은 제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찍 출근해서요. 지금 열심히 고구마도 굽고 있고요. 매장 내 고구마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그냥 일반 고구마 이제 굽는 그 편의점에 나오는 직기가 아니라 빵을 굽는 오븐기에다가 고구마를 굽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한 손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고구마를 사서 먹어봤는데, 저희 집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아주 기분은 좋았고요. 대신 이제 그 가격 대비 좀 사이즈가 작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 참 생물이라 이 농작물 작황 상태에 따라서 그 해에는 고구마가 아주 크기도 크고 뭐 맛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또 조금 사이즈가 작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고구마를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이즈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너무 작은 아이들은 하나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고요. 약간 물류센터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판매자도 그렇고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도 그렇고 이 상품을 사가시는 소비자도 그렇고 모든 분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분한테 네가 양보해라 하기도 그렇고 판매자인 제가 손해를 또 안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생산하고 물류에 이제 그 센터에서 보내주는 센터 보고 또뭐 너네가 상품을 잘 선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 하기도 그렇고 매번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상황 상황에 따라서 판매할 때 융통성 있게 너무 작은 아이들은 하나씩 제가 서비스로 드리고 하니까 한 번쯤 대변에 오신다면 저희 집 고구마 12개월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겨울에만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여름철에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도 찾으시고 해서 저희가 1년 내내 운영을 하고 있으니 대변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 집 고구마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스카프 밀양댁이 선물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블랙으로 코디를 하면서 검정색 땡땡이가 있는 이 아이를 매치를 해봤는데 이쁜가요? 오늘도 화이팅!